본인 소개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결 같은 인생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결이라는 곡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가수 김윤아입니다. 잠깐만. 버섯 불고기를 할 건데 버섯 불고기에 들어갈 양념들을 필요해요. 네. 네 분은 양념을 이제 구해오시고 저는 이제 헌터님을 모시고 버섯을 찾으러 가는데 양념 뭐 준비하실 거예요? 버섯 불고기 고기. 네. 고기. 네. 육류 좋아하지. 네. 집에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개치 돈으로. 좀 넉넉하게. 먹다가 또 모자르면 뽀뽀릴 수도 없으니까. 모자르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약초 식당은 나무 먹고 나무야. 두부와. 수아씨는 무슨 예를 준비해? 저는 이제 두부하고 두부도 들어가잖아요. 아니 불고기에 들어가지. 아, 그거는 만들어야지. 선생님 잘 몰라. 마늘 다진 거. 아, 전골에 다진 거. 아, 저요? 아, 그럼 마늘.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아, 제가 마늘 다진 거 하나를 보자. 양파. 고추. 고추. 손톱을 모시고 손으로. 그리고 내 손은 지갑을 들고 시장으로. 네. 출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초 식당의 주인장. 작사가 장경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든든하네.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가평은 소재 설봉산인데요. 거리 약간 위협을 하네. 여기가 그 등산인들이나 산악인들한테 크게 알려지진 않은 산인데, 한 여기가 한 500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산세도 아주 험하고. 아니, 꽃송이가 잣나무 버섯, 잣나무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진짜 잣나무에 있다고 그러지? 네, 알려드렸는데? 이, 밭이에요? 근데 잣나무 밭인데 이런 데 있네. 아니, 올해 가물어서 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이게 버섯이에요? 네. 오, 버섯이 생각하는 거랑도 다르네요, 많이. 수고처럼 생겼지, 뭐. 오, 네, 수고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거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먹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먹으려니까 이렇게 헤매고 다니지. 아니, 먹게 안 생겼어요. 아이고, 세척에다 끓여놔 보세요. 제일 뛰어나다니. 아, 상황버섯 이런 거. 네, 그거. 향긋하지. 채취하셨죠? 아, 네. 그거 생각해요? 네, 잠깐만. 그거 그냥 잡아 끓으시면 안 되고. 응. 그러면. 길이가 있겠지? 네. 네. 아, 그거를 잘라라. 나물 자르듯이 자르세요. 그래, 그것도 내년에 또 나지? 맛있게 익었습니다. 네, 네, 맛있게. 너무 귀한. 네, 일단 맛을 좀 보시죠. 네,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자, 버섯. 자, 꽃송이 버섯부터 한번 잡숴들 보세요. 아, 다 익었습니까? 네, 다 익었어요. 아, 꽃송이. 샤브샤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떠드릴까요? 네, 좀 떠주세요. 먹는 분이죠? 네, 먹는 분입니다. 아, 네,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이요?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럼요. 꽃처럼 변합니다. 더 예뻐지면 안 되는데서. 선생님, 맛있는 음식 놔두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부드럽게요. 아삭아삭한 거 먹어보게. 이게 좋아요. 진짜 식감이 좋아요. 부드럽게요. 꽃송이 버섯? 방역과의 비타민 꽃송이 버섯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걸 많이 좋은 프로예요. 네. 정말 좋은 프로네요. 맞아 그거. 고기 많이 드세요 저는. 네, 숟가락이 너무 나. 저도 버섯 먹어요. 먹어 주세요. 맛있다. 뭐, 물고기를 먹는데 왜 한결이 먹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제가 드네요. 아니, 그런데 어떤 양념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양념은 안 맞게 다른 맛이죠. 네, 안 맞게? 야, 진짜. 다 맛있네. 구경만 하셔야 되겠네. 너무 맛있으니까 조용하시네. 아, 좀 밀어서 써서 조용한 거 맛을 맡기고. 당연한 거 좀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대구에서 네. 불고기 식당을 크게 하셨어요. 아. 아까 이걸 보고 옛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지금 먹었는데 버섯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민영 씨는 아니 이게 상식이 없을 때 벌목꾼들이 벌목을 할 때 밑둑까지 잘랐거든요. 네. 근데 나무는 1m에서 1m 50 옮겨놓고 잘라야 이게 괴사되면서 거기서 버섯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모 갈 때는 다 1m에서 1m 50원 나가요. 괜찮아요. 위아래 부식을. 저희만 먹어요. 여기 저기 계산함 있죠? 먹고 나갔을 때 계산만 한다. 갑자기 앉죠? 앉혀요. 저기죠. 한길 씨는 네. 오사건만 계산하면 돼. 고기 샀는데. 네. 오사건 해야 돼요? 오사건 계산하면 돼. 양이 벌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게 지금 다녀요. 가지고 나니까 내가 없네. 아니 아니 알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금방 먹어버릴래? 네 아유 사실은 한 다섯 송이 딸라고 그랬는데 예. 한 송이도 더 발견했어요. 우리 형태들이 능선을 한 네 개인가 다섯 개를 넘었어요. 계곡 성덕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우리 당했어? 아 선생님 네? 귀한 거 네? 당연수 아저씨랑 노래를 들으면서 네. 오늘도 귀한 꽃송이 버섯 전골로 네. 오늘은 약재식당 이쯤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식단을 소개를 하면서 문을 닫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간다. 통해내고 방방도 못 다녀가고 내가 찾는 호랑이를 그라비에서 만나 낙엽이 지고 꽃이 피면 팔도강산 호황중 정처없이 가는 세월 난 여기서 멈추어라 긴 사랑 가슴에 담고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한결같은 인생 각성 인생 오늘도 내일도 상처없이 길러보고 있는데 아이씨야! 팔도강산 호황중 정처없이 가는 세월 난 여기서 멈추어라 하늘을 보며 울먹이는 무인소 기막힌 사랑 가슴에 담고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한결같은 인생
나의